옛날에 그 전에 이태리 벤베누티라는 선수가 한국에 와서 김기수 선수랑 싸웠어요, 여러분. 이태리 벤베누티 선수는 한국의 김기수 선수보다 키가 크고 팔이 길어요. 그리고 주먹의 이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김기수 선수는 키도 작고 팔도 짧고 이 주먹 스피드도 없어서 느려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관람을 한 것입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에 왔었는데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키 크고 그 큰 나라 이태리에서 키 크고 팔 길고 이 주먹도 빨리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와서 싸우는데, 아항 쬐그만 김기수 선수가 고춧가루 먹어서 그렇게 독한지 아주 독하게 달려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아 그냥 박정희 대통령 링우에 올라가서 막 악수를 하면서 최고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저 이태리에서 어떻게 있는지 아십니까? 이태리 국민들이 모두 테레비를 집중 보고 있다가 세상에 응? 이렇게 우리나라 큰 나라가 그 쬐그만 나라 쬐그만 선수한테 졌다 해가지고 테레비 내대 다 깨쳐버렸어요. 그냥. 여러분은 하늘 테레비 다 깨치게 하지 마시고 승리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모자가 하늘 올라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는 절대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 같은 하늘의 증인들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 갈 때마다 박수를 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시원해지게 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주 거민들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통쾌케 해주시는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싸운 얘기 해드릴까요? 김기수나 홍수환 선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싸우다가 모자라면 쳐요. 저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싸움만 해라. 그럼 내가 무제한 능력을 대주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기지 못할 원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싸움을 못해보냐 말이요. 난 그런 싸움 못해보면 죽어도 원이 되겠어요. 실컷 하라 이 말이에요. 실컷 하세요. 제가 어릴 때 싸움하는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릴 때 싸움이란 건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은 얼마나 싸움 가단지 하여튼 자기보다 더 큰 사람하고 싸워서 지는 꼴을 맛봤어요. 한 번도 지질 않았어요. 어떤 수를 써도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6학년이고 난 3학년인데 난 아주 어릴 때부터 싸움이 모르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 사람 그 양반은 아주 이 아 그런데 우리 형님이 6학년이고 난 3학년인데 야 광기야 너 이러니까 너 형이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 맡을 텐데 너 저거 너 사는 너희 반 그 동석이라나 있지? 있다고. 걔는 나보다 힘이 배워놨어요. 아주 딱 벌어져야 힘이 센 아닌데 난 뭐 반도 힘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동석 있지? 그 동석을 형이 졸업 맞기 전에 잡아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일 학교 가다가 저 높은 마당 밑에 움푹 들어간 데 있지? 그렇다고. 거기가 쪼그리고 앉았다가 걔가 이렇게 오면 한 대 쳐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맞게 생겼으면 형이 달려들게. 앉는다면 꿀밤을 주면서 뭐라 할까봐 참 싸움은 모르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높은 마당 밑에 움푹 들어간 데가 아 그냥 딱 버린 아이가 이제 가방을 메고 오는 거예요. 아니 괜히 멀쩡한 아이를 괜히 시비를 해가지고 한 대 친 거예요. 아 친간 그건 네가 죽여버린다고 해서 그냥 거의 영작 덤비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맞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맞게 생겼으니까 우리 형님이 어? 너들 왜 이래? 어. 이와 똑같이 싸움을 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만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시작만 어떤 큰 교파든지 어떤 국가든지 시작만 해놓으세요. 여러분 시작만 하면 무제한 능력을 대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싸움을 못하면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원이 돼요. 하늘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컷 하다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항상 박수가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복. 땅에서는 가장 착하고 거룩하며 진실된 형제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여 아껴주며 내 편이 되어준다. 예, 저는 이중성격 가진 저 세상 교회 저런 사람들 친구 될 마음이 있어요. 비록 숫자는 작아도 안과 박이 똑같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를 사랑해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위선자들이 오늘 친구에서 내일 원수로 변질되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받지 않고 변찬 이런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 일곱 번째 행복. 산천 초목 만물들은 나를 가장 반겨주며 기뻐 환영 환대 환송하여 나를 기쁘게 하여 준다. 야, 나만 나타나면 산천 초목들이 얼마나 좋아하면서 환영 환송하고 박수를 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수천만 산천의 꽃과 나무들과 산들과 심지어 바다까지 내가 나타나면 춤을 추면서 태양까지 목걸이 하고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또 레이건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은 야 우리 대통령 왔다고 몇십만 인파 몇 백만 인파가 와 와요. 만약 저 레이건 대통령이 나한테 당신 박명호 내 보좌랑 당신 보좌 바꿉시다 한다면 내가 귀를 따는 게 귀를 잘라내버리겠어요. 아이 재수없게 세상에 내가 그런 보좌를 바꿀 거예요. 내가 이 보좌를 바꿔요. 그 몇백만이 와와 해봤자 오늘은 와와하고 내일은 건축을 쏴 죽여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행복한 보좌인데 그 보좌랑 내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건 따끈하긴커녕 그건 잘라내야 돼요.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와도 행복, 가도 행복, 여기 와도 행복. 여기 성도님은 이렇게 안과 밖이 똑같은 아름다운 형제들 나를 사랑해주고 밖에 나가면 산천초목들이 와와하고 또 걸어가면 하늘 우주에서 와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행복. 우리 가정 안에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위해주는 식구들이 있다. 예, 참으로 나는 예수님 보기도 미안해요. 왜? 우리 예수님 처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난 이렇게 처자가 사랑해주고 친구들 사랑하고 이런 이 접을 갖다 할 때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설교하실 때 접 하나 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이런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때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여러분. 근데 난 너무너무 지나친 대우를 받아가지고 참 얼마나 예수님께 죄송한지 몰라요. 난 너무너무 예수님보다 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 행복. 나는 건강한 몸을 선물 받았으며 힘찬 정력과 정열을 은사로 받았다. 예, 난 얼마나 건강한 몸을 선물 받았고 힘찬 정력과 정열을 받은지 몰라요. 내가 만약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이에 누워있을 때 친아버지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뛰지 못해서 얼마나 한이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난 젊은 건강을 가지고 뛰게 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부름받은 걸 얼마나 행복하시고 행복해 생각하고 젊은 아버지를 영광을 위해서 바치자 이 말입니다. 차,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특권이. 열 번째 행복. 한창 젊은 시절에 그리고 생명이 마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광의 사명자의 관을 내게 씌워주셨다. 누구도 못할 영광의 사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이요. 어떤 왕도 못할 일이요. 하늘의 천사도 못할 일이고. 11번째 행복.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며 자기의 생명과 보좌까지 내주셨다. 여러분, 일상 대통령이나 수상의 보좌를 받았어도 그거 영광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주 보좌를 나에게 아주 주어버리시지요. 예.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보좌에 안 앉을래야 안 앉을 수가 없어요.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품성까지 주셨으니 사단은 품성을 다 받지 못함으로 쫓겨났지만 난 품성을 받았으므로 달라고 해도 보좌에 앉힌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이 잠이 안 와요. 어떤 때는 잠이. 그 다음 12번째 행복. 무엇보다도 우리 아빠께서는 나에게 아버지 자신과 두 하나님을 주셨다. 예, 신들의 형 세 하나님 내게 오셨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이 혼자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감당 못하는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시고 성령이 와서 안아주고 세 분이 교대로 안아주셨는데 난 감당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백도 없고 권수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외톨병에 다니면서 큰 소리 친다 이 말입니다. 13번째 행복.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도 없고 불행해질 수도 없는 몸이 되었다. 나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불행해질래야 불행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행복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14번째 행복. 아버지께서는 이 행복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겨주사 온 세상 형제 자매 만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행복의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겨주사 온 세상 형제 자매 만민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황금 열쇠를 천국을 무사통과하는 이 열쇠를 나눠주게 했으니 나야 어디 갑니까? 나야 뭐 천국은 그건 내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15번째 행복. 그러므로 나는 항상 행복을 파는 자, 행복의 장사꾼으로 영원토록 행복 속에 파묻혀 사는 행복자가 되었다. 야,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을 파는 자, 행복의 장사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전에 어떤 형제가 자기 차에다가 나를 실어다 우리 집에 주면서 선생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왜 그러냐고. 아, 행복을 파는 장사꾼이 됐으니 자신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옳습니다. 얼마나 행복이 많으기에 남에게 행복을 나눠주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장사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슈퍼마켓 채내놓고 빨래비는 팔지 말고 이런 행복의 장사꾼이 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저 강원도 갑돈니 제가 전라도에서 한 200만원짜리 되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재산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집을 산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 이거 안 돼. 나는 집을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100만원 고사하고 10만원도 쓰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집을 다시는 이 집 팔아서 사지 않고 이 집 팔은 200만원을 갖다가 온 세계 내 형제들을 구원하는 책을 박아서 전해야지 해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그러고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빠, 저는 이 집을 팔아서 나를 위해서 200만원을 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200만원은 아버지 사업, 아버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애타는 이 사업이 난 바칠 마음이 있으니 받아주시고 나는 그 대신 10원도 안 주고 그냥 집을 빌려서 살 수 있도록 빈 집을 하나 주시고 빈 집을 주시는데 우리 집은 손님 많이 오니까 방이 많은 집을 주십시오. 그래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 그러고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 소재골 우리 선생님이 와서 좀 쉬라고 부탁해서 내가 거기서 쉬러 갔는데 거기 공기가 좀 산소가 좋아요. 집회 마치고 쉬러 갔는데 아,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찾아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렇게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애를 먹여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쉽게 주시는 아주 쉽게 주신 사랑의 아버지신간 그렇게 애타고 찾지 마시고 그저 가서 이렇게 지나다가 하나님 주신 받으라고 말해요.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 찾지 말라고 했어요. 이 양반들이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타게 그냥 산국에 다니면 굶으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러면 난 그래도 그분들을 못 찾았어요.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저 그러다 보니까 파란 초록집이 있는데 산 밑에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아주 아름다워요. 저 집을 우리 아빠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해서 가봤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데 할아버님 그 할아버님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더니 저 그누는 우리 조카 집이 있는데 이 집보다 더 좋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 더 좋아요. 옆에는 그 산에서 맑은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얼마나 소나무가 이만식은 소나무가 숲이 꽉 우리 울창하고 그 얼마나 딱 독채인데 신선집이라 이거 아닙니다. 보니까 방이 다섯 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보고 내가 이 집을 살겠노라고 했더니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집을 살아주니 고맙다 해가지고 전기를 끌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한단 말이에요. 아, 전기를 내가 끌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받드는지 여러분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농사철이 되면 한 칸만 빌려주십시오. 그래요. 아이, 이것은 내 집이라 저 선생님 집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돈을 주고 선생님한테 사실지라도 아, 내 방 빌려줬더니 이거 분명히 선생님 집이라고 염려 마시라 했더니 아, 그러냐고 하더니 농사철이 됐는데 방 쓰라고 인간 죄송스러워 못 쓰겠다가 마당에다가 천막집 거기 들어앉아 자더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모시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쓰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얘들아 저 건너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단 말이야. 그 나귀를 끌러와. 임자가 뭐라고 할까요? 아, 임자가 뭐라고 하면 주인이 쓰겠다고 하라. 주인이 쓰겠다고 어떻게 말이야. 이 세계가 다 우리 거 내 거라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인 안에서 점유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소유요. 내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저들은 점유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온연자가 땅의 주인이 되며 땅을 차지하면은 뭐는 땅을 차지한다 했잖아요. 땅을 차지하면 주인이에요. 내가 우리 형님들이 나보다 잘 살아요. 뭐 자기들은 뭐 자가용 놓고 쓴다고 뭐 했어 그건 뭐 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어떻게 생활하냐고 그래요. 어떻게 생활하냐. 아, 뭐 생활 뭐 난 넉넉하다가 뭐라. 아, 이 세계 모든 은행 창고 돈이 내 거고 다 이 세상 것이 다 내 거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면 뱃속이 편치. 사실 여러분
나 무일푼이지만 나 우리 아버지께서 나 미국 갈 마음, 내 미국 갈 마음 있습니다. 아 그래? 무사통과 시켰어요. 나 돈 한 푼 없어도 그냥 다 돈 대주고 비행기 대주고 해줘요. 언제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 아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님 아들들이 소유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빈 달달이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열두 제자에게 자 너들이 배와 금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무것도 없었디다. 천지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사람은 집이나 전토나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를 다 애인을 다 버리고 나를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집이나 전토 재물을 배나 받고 친구도 배나 받고 모든 걸 배려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배신 백배나 받는다. 백배나 백배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따라서 백배나 받는가 따져봅시다. 자 예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실컷 따라오게 하신 다음에 매달 한 몇 년 된 다음에 2년인가 3년인가 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올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더이다. 자, 이 세상 부자들은 억만장자는 백만장자보다 더 쨘단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맨날 돈 하고 사업장이 모자라고 그러다가 부도나서 뻥 쓰러지고 죽는단 말입니다. 사업 다 망한 거예요. 이 세상 부자는 자꾸 돈을 많이 벌수록 맨날 쬐요. 맨날 가난해, 더 가난해져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억만장자도 맨날 쬐가지고 돈 하고 다니는데 하나도 쬐는 것이 없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쏙쏙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억만장자보다 더 부자예요? 더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배나 1000배나 더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나 우리 형제들 보고도 그래요. 돈 때문에 걱정은 염려 말라고 돈은 내가 책임진다고 말이에요. 문제 없어요. 아 우주 우리 아버지 부자 그 부잣집 돈이 다 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200만 원 받은 것을 다 하나님 사업에 쓰려고 하고 빈집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주인이 떠받들고 모시고 그 시골에서 대의원 하면 대통령 선출하는 분이요. 대통령 선거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대의원 하면 아주 유지급으로 알아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골 유지 대의원 아버님이 올라오시더니 자기 아들보다 훨씬 젊은 새파란 나보고 아, 이 뒷산은 우리 산인데 이 소나무 굵은 소나무 있는 그 뒷산이 다 자기 산인데 소나무를 잘랐더니 마음대로 비워서 떼시라고 내가 말한다고 말해. 알지도 못한 그 아들보다 더 젊은 사람 보고 와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시골에서 소나무 자르면요 지게를 다 부셔버리고 갖다 고발해요. 고발. 근데 알지 못한 사람 보고 이렇게 떠받들어 모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딱 분질었죠. 그랬더니 아 대우연이 아 아버지 누가 우리 산에서 나무 해요. 그러니까 아 괜찮다 뭐 또 그건 뭔 바람이 불었겠지. 그래서 또 딱 그냥 야 아버지 우리 산에 누가 나무 해요. 아 뭐 괜찮아 뭐 내가 뭐 그래가지고 다 해야지. 그래가지고 항상 집주절도 없어가지고 남 빈집에 와서 다 그 참 형편없는 집에 와서 사는데 얼굴이 환해가지면서 우리 식구들이나 나는 얼굴이 환해가지다니까 아 동네 사람들이 많아요. 그 면 소재질이 가려면 몇십 그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한 아마 10리 이상 넘어가야 할 겁니다. 그 면 소재질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그를 모르는데 자기가 와서 딱 그 우리 집 동네 앞에 와서 그 뭐 거기서 상점에서 뭘 사 먹으면서 박 선생님 그래요. 그 뭐냐니까 저 부자 되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면 소재에서 집을 가지고 사는 나보다 훨씬 몇 배 부자인데 말이야. 그래서 아니 내가 부자입니까? 내가 무슨 부자입니까? 했더니 아이 선생님 같이 갑부가 누가 있습니까? 아 차가 이렇게 몇 대씩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오는 손님들이 차가 전부 내 차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얼굴 환해가 다니까 말이야. 아 그래서 조금 있더니 그 아래 반장이 올라오더니 박 선생님 그러더니 왜 그러냐니까 우리 회관에 마을 회관에 전기함들이 전기를 끌어주십시오. 허주민 아무 돈 없는 무인품 보고 전기를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인 척 했죠. 아 진작 말씀하시겠냐고 말이야. 나는 사실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빈 탈탈이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난 빈집에 와서 어?
들앉아 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받들어주고 그랬냐? 그것은 바로 품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거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 항상 어떤 사람같이 그냥 오만석대로 맨날 금식 없죠, 난 틀렸어 이러고 다녀봐요. 아이고 저거 어디 거지 같은 사람이 말이야, 집들도 없어 남의 빈집에 들앉아 산다고 말이야. 쌀 한 대밭씩 갖다 줬을 거예요. 쌀 한 대밭이. 쌀 한 대밭씩 갖다 주면서 사람 아주 형편없이 취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화려 다니까 하늘의 황태자의 광채가 비치는 나니까 이들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모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은 아 몇십억까지면서 항상 이러고 다니까 마귀 아들이 돼가지고 도무지 사람들이 암만 돈만 해도 저 돈만 제가 마신 뭐 별거 간 말이 하면서 말이 무시한단 말입니다. 이러면요 품성과 생에서 우리 아버지를 강력하게 증거하여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도 또 여러분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받드는 것이 괜히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너희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가 너희를 너희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그래서 16절 또 16번 읽어보세요. 우주임금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소원이라면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무엇이든지 척척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예, 우리 아빠는 그저 내가 마음이 원하는 생각만 가지고 벌써 알아서 척척 갖다 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할 것까지 다 기도응답 받아요. 우리 아빠께서 내가 원한다면 우주마사 다 집어치고 그냥 쩔쩔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그렇게 힘센 하나님 아들딸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이 세나 친아들딸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친아들딸에게는 꼼짝 못하거든요. 친아버지는. 17번째 행복. 우리 아버지와 나는 이 세상에서 저 하늘까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매 걸음마다 담소하며 걸어갈 것인데 이 길에 있을 행복들이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예. 함과 같으니라. 예, 내가 우리 아버지랑 손을 잡고 저 하늘까지 갈 텐데 그 가면서 서로 빗자 정답을 하면서 웃으면서 간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 길을 가다 보면요, 아, 이 이상 더 이상 행복은 없겠지. 우리 아빠께서 아무리 나를 행복하게 해줘도 이 이상은 못 해줄 거야. 근데 웬걸 며칠 몇 달 지나가면 아, 상상보다 행복한 데 점점 올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은 도무지 상상도 못할 행복한 길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해서 하늘로 아주 데려간다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생애였고 에녹의 생애였다 이 말입니다. 오, 나는 얼마나 복에 기운 최상 최대 최고의 행복자인고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 이 행복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아줌마가 계셨어요. 감사 아줌마. 이 아줌마는 교회 여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도 그저 무엇만도 맨날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괜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감사 아줌마가 빨래줄에다가 하얀 흰 빨래를 널어 빨래 빨아서 널어놨는데 동네들이 뽈차기 하다가 그냥 그 시커먼 그 흙이 묻은 뽈이 그 하얀 빨래 팍 떨어져가지고 쫙 문질러가지고 시커먼 흙이 묻히고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옳거니 이제는 감사 아줌마가 신경질 깨나 내겠지. 거기서 일부러 길 가다가 멈춰가지고 감사 아줌마가 방에서 나오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면서. 이제는 오늘이야 감사하지마가 될 리가 없지. 거기서 있는데 아 감사하지마가 문을 뻥 하고 열고 나오더니 빨래를 찾아 아이고 감사해라 아까 요 빨래가 덜 빨아졌었는데 개제 잘 됐네 하면서 아까 그 빨래가 덜 빨아졌는데 개제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만을 하면 또 한이 없어요. 이제 불만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불만 아저씨는 그냥 솔방울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맨날 불만 부려요. 예. 근데 한번 길을 가는데 아이 요만한 줄거리는 이만한 호박이 달려있고
아니 큰 나무에는 조그만 밤송이들이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밤철인데. 그러니까 그걸 치다가 또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좀, 예?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아, 왜 조그만 호박나무 줄에는 큰 호박이 달리게 하고, 큰 밤나무에, 예? 이런 큰 밤송이가 이만한 게 달려야지, 왜 이 조그만 줄기에는 이만한 호박이 달리고, 이 큰 밤나무는 그 밤나무 키에 맞지 않도록 조그만 밤송이가 달리겠냐고, 하, 또 굴고 또 불만하고, 예? 이마에 피지땀 흘리면서 불만을 털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아, 밤나무가 가만히 쳐다보는 게 참으로 너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나무가 에잉 해가지고 밤송이 하나 집어던져버렸지. 밤송이까지가 다 피가 나요. 밤송이가 맞았으니 그 높은 밤나무 떨어진 밤송이 이마에 이 벗겨진 이마에 맞았으니 피가 난단 말입니다. 만약 밤송이가 호박만 있었으면 그냥 죽었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네. 다행스럽게 이만한 게 만들었으니까 다행이지, 호박만 밤새가 떨어지면 자기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한 대 맞기 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장 물을까요? 예? 네?